자, 오늘 준비한 레슨 두 가지인가요, 이렇게? 네,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네, 아마추어 분들한테 네. 또 하나. 네. 네. 아, 그 뭐였어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힐 쪽에 가까이 맞는 미스를 뭐라고 하나요, 이 다이프로?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네. 생크. 어, 맞아요. 정답이에요. 생크를 고치는 뭐, 방법 중에.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진짜 전혀 얘기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힐 쪽에 가까이 맞는 게 아니라 힐에 맞는 게 생크 아니에요? 그쵸, 아, 맞아요. 네. 힐에 맞는 게 생크인데. 아, 생크 얘기하는 거구나. 네. 네. 아, 이제 아셨나요? 네. 아, 생크를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네, 발품을 팔아서 들고 왔습니다. 아, 네. 공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생크라는 게 라운드 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생크 병 걸려보셨나요? 네, 전 겪어봤어요, 한 번. 한 번이요? 아,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와, 이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린 주변에서 다 왔어요. 네. 다 왔는데 생크라니까 그린을 돌고 있는 거야, 계속. 아,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어우, 야, 네. 힘들더라고요. 진짜 다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골프 치시는 네. 분들이라면 한 번쯤? 분명 겪어보셨을 건데 저도 겪어봐서 어렸을 때 네. 마음이 아파요. 네,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요 앞에 어드레스를 잡으시고 두 개를 놓고 네. 오, 밑에 공을 줬어요? 네, 어? 밑에 공을 치는 거예요. 네? 다시 페이크 샷입니다. 아, 그러네 진짜. 아니 앞에 갑자기 뒤에 걸치네. 지금 보신 분들도 네. 그냥 공 치셨는 줄 아실 거예요. 네, 자, 이거 한번 네. 네, 자세히 한번 보시죠. 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아래쪽으로. 자, 분명히 어드레스 위에다 했거든요. 앞쪽에다가. 위에다 하고요. 네. 똑같이. 야. 밑에 공을 치시는 건데 이게 처음 하시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연습장에서 하시면 앞에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어드레스 때 뒤에 공을 시선 처리를 뒤에 공을 하시면 안 되고 포커스는 앞쪽의 공으로 앞쪽의 공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하셔야 되고요. 백스윙까지 앞쪽 공을 바라보시다가 칠 때 밑에 공을 바라보시면서 치신다는 느낌으로 치셔야지 금방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네. 그게 이제 어드레스를 위에 공에다 하고 아래 공에다 치면 힐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아래 공을 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거의 배치기라고 하죠. 네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 분들이 생크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하시면 가까이 내려오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한 3개 정도만 치셔도 고쳐지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아이언으로 할 때 어려우니까 어프로치 작은 스윙부터 먼저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대놓고 네, 어프로치부터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드레스를 네. 그대로 하신 상태에서 아래 공을 치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공을 맞추실 때 정타에 맞추실 확률이 높아지시지 않을까. 네, 어려우시면 이렇게 어프로치 작은 스윙부터 하시면은 네 바로 고쳐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뭐 쉔크라는 거는 사실 걸리지 않는 게 일단 맞아요. 뭐 최상책이긴 하지만 네. 만약에 혹시라도 쉔크가 갑자기 나는 분들은 괜찮네요. 저 네. 어렸을 때 진짜. 네, 또 힐에 맞는 게 좀 별로고 토에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평소에도 임팩 그 타점이 좀 안쪽이신 분들은 네, 연습을 안쪽이신 이렇게? 분들은 그렇죠. 아. 네.